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평론가, 20세기 초반을 정말 뜨겁게 살다간 도로시 파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신랄한 독설, 풍자로 상당히 유명했다고 하고요. 뉴욕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글을 썼고 이 여성 덕분에 많은 문인들이 이 호텔에 모여서 이 호텔을 명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인 최영민 씨. 내 로망이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에서 살다 죽는 것이라면서 한 호텔에, 서울 시내 한 호텔입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홍보대가로 객실 투숙을 요청했다. 이 사실을 본인이 SNS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철점이원, 최영미 시인,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공짜 호텔방 요구,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알려진 거는 최영미 시인 본인이 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논란이 일면서 아침에 댓글하고 그 논설, 이게 상당히 이제 칼럼이나 논설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일부 내용 중에 보니까 이번 논란으로 호텔 홍보, 최영미 시인이 호텔 홍보해 준다고 했는데 그 홍보 내용 1년치를 다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번 논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아까 주영진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마포에 홍대 근방에 어디 호텔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단 깨끗한 호텔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을 보면요. 최영미 시인이 지난 10일 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예.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평생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내 로망이 미국 시인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에 살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영미 시인이 호텔에 이메일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호텔의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다. 그리고 부원하면서 그냥 호텔이 아니라 특급 호텔이어야 한다. 수영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아무 곳에서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은 진담 반 농담 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시인들 특히 이제 50만 부 이상의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시인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우울적 지위를 가진 그런 시인으로 명망 있는 시인으로서 호텔 측에 갑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부정적인 해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최영민 시인 뭐 당연히 논란이니까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저도 봤어요. 네, 최영미 씨는 이제 SNS 통해서 본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호텔의 거래를 제안한 것이지 공짜로 방을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처음에 내가 홍보를 해주고 신항송 중 서비스 제공과 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 생각한 것은 맞다. 그래도 남들이 갑질이나 난리칠지 모르니 호텔에 상징적으로 한 달에 얼마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SNS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 행간이 위태로울지 못하고 특급 호텔 원했다고 비난하시는데 올해 집 없이 새빵살에 떠돌던 사람이 여름 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월세를 살다가 이제 지쳐서 호텔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위트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이 호텔에 대해서 방 공짜로 쓰게 해줘 이렇게 갑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해명글을 올렸죠.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박철아 문학평론가께서는 참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논란이 될 만큼 여러 차원의 겹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록 최영미 시인이 좀 과한 표현은 있었을지 몰라도 농담이거든요. 본인도 위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죽자 살자 좀 정색하고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인과 예술가란 좀 마음껏 헛소리를 지껄일 수 있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률가나 경영자나 혹은 뭐 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헛소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좀 떠오르는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제 고상한 용어로는 상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인 예술가는 그 상상을 공적으로 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마광수 씨의 지난주에 성적 그런 발언도 마찬가지고 최영민 시인의 저 농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사의 숨구멍 정도의 말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논란. 저 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호텔은 이번 사안으로 자신의 존재와 특급 호텔이라는 것까지를 원 없이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지금 아마 웃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호텔 쪽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메일 접수했다는 것까지 밝혔는데 위에서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 전화 받으신 분은 이제 아랫분인지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내부 논의를 했고 결론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시 파커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문필가에 관련한 이야기 처음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시 파커가 묵었던 호텔이 뉴욕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도 같고요. 예, 혹시 미국 가시면, 뉴욕 가시면은 엘곤퀸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 엘곤퀸 호텔의 1106호가 이 파커 스위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도로시 파커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 이수민 인턴이 직접 호텔에 전화를 해봐서 과연 파커 스위트 이름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Your hotel is making reservation in room 1106 for other guests, older guests. If it's available. Recently, is there any guest who want to make reservation in room 1106 because of Dorothy Parker? People come here to stay regarding Dorothy Parker? Yes, we do have a lot of guests who come here because of the history of the hotel in general. 네, 실제로 우리 이수민 인턴이랑 홍수민 인턴이 전화해봤더니 도로시 파커와 관련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문인의 영향력이 지금 벌써 한 80년, 90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문인을 기억하고 나도 그 호텔에 가서 묵고 싶다. 어떻습니까? 하령 서울의 한 호텔에 최영미 룸이 있다. 나중에 최영미 시인이 더 큰 작품을 써서 더 이름을 날리고 그러면 혹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저요? 예. 제 개인적인 예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별로 안, 별로 예.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집에 법조인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학적 상상력이 부족한 예 상상 고상한 말로 상상 헛소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고철준 형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우리 사회에서 그 문인들에 대한 인식이요. 그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만큼 좀 높게 평가한다든지 그만큼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 가다 보면 해밍웨이가 묵었던 그 키웨스트 우리 주영재 대표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그 묵었던 호텔이나 바 같은 경우에 아주 그 문화 유적지를 해밍웨이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 그렇죠. 기록돼 근데 있죠. 그런 그만큼 그걸 가지고 문화 상품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적 재산가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인 어떤 그 소유물에 대해서 그 가치 평가를 그만큼 안 하다 보니까 문인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평가를 안 해주면서 우리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뭐 시인 하나 묵었다고 이렇게 뭐 가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예, 최영미 시인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 50만 부나 팔려서 상당히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또 생활 글로그룸이라고 하나요? 그 돈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형편이 어려웠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최영미 시인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호텔과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 최영미 시인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에서 최영미 시인 이야기 다루면서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야 너는 자라서 시인이 되어라 가슴에서 피가 회원하는 시를 쓰거라. 박철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과연 아이에게 너는 자라서 시인이 되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의 신성으로 동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동화를 우리가 존중하면 아름다운 동화가 되고 그 동화를 공격하면 잔혹 동화가 됩니다.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란 아름다운 동화가 많은 사회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신문의 권태원 논설위원은 최영민 시인이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 자신의 로망이다 뭐 이런 취재 글도 쓴 것 같은데요. 시인과 군인이라는 최백호 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는 사회를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거친 벌판에 작은 풀꽃에도 눈물 짓는 그런 시인이 되거라 이런 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앞에서 정의를